안녕하세요. 회성부터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본구문독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구문독해 챕터 26강 다시 4입니다. 자, 우리 1부터 3까지 배웠던 문제, 혼합 문제를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번. 자, impressed by her interest. 이드로 시작했죠? 그리고 콤마가 나왔습니다. 뭐뭐 대서라고 해석하죠. 자, 감명받아서 by your interest, 그녀의 흥미하여 I, 나는 invested, 투자했습니다. Much money, 많은 돈을 투어, 그녀에게. 2번 갑니다.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뭐가 나왔다? 콤마가 나왔습니다. 투부정사 콤마,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죠. 축하하기 위하여 family members, 가족 멤버들은, 그리고 friends, 친구들은 give, 줍니다. gift, 선물을 like flowers or perfume, 꽃이나 향수 같은. 3번 갑니다. 일형투네요. it, 그 다음에 형, to, 진주어 가져오죠. 이때 해석 안 한다고 했죠. significant, 중요합니다. to express, 표현한 것은. how 뒤에 형사나 부사가 왔죠. 그럼 얼마나라고 해서 하죠. 얼마나 중요한지. our parents, 우리의 부모님이, is가 아니라 압니다. are, to us, 우리에게.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it is often significant. 이것은 종종 중요하다. 이때 이 해석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 일형 투자니까 일형 투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종종 중요합니다. 무시하는 것은 them, 그들을 rather than 뭐뭐보다 이런 뜻입니다. 대답하기보다는 그들을. 자, 대답하는 것 보다가 되겠네요. them이 있으니까요. 자, 그것들을 대답하는 것보다. 5번 갑니다. In order to 뭐뭐하게 하여. In order to express themselves. 그들 자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또는 look 보이기 위하여 클 멋지게 some people 약간의 사람들은 pierce 관통합니다. their tongues요 그들의 혀를요. 아 나는 그혀 이렇게 그코 이런 게 하는 거에 참 거북스럽게 보이던데 하는 사람의 심정을 제가 잘 몰라. 6번으로 넘어왔습니다.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이때 이시죠. 이때 나오는 우리는 이것을 감목적어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것을 진목적어라고 합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likely는 가능한 이런 뜻이 있죠. 가능한 또는 아마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해석합니다. 너는 생각하냐? 가능하다고. 쫓기는 것이 by a 1000 kilogram ball. 1000kg 나가는 1톤이죠. 1톤의 황소에 의하여 얼른 뭐뭇을 따라요. 좁은 street 거리를 따라서. 2번 갑니다. The judge, 그 판사는 찾았습니다. 이때 이 가목적어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절이하가 진목적어입니다. 다시요. 그 판사는 판단해, 아, 그 판사는 발견했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걸, 뭘? 우리가 선출하는 것이 the winner, 승리자를 among them, 그들 사이에서. 자, 8번 갑니다. in 나오고, take 나오고, 시간 나왔습니다. 이때 나오는 이것은 가져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투명사, 뭐뭐 하는 것은, 그리고 투명사 앞에 나오는 포 플러스 목적격은 늙은이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전명구는 어디 어디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걸리게 했다. 수년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전 세계에 있는 시작하는 것은 보호하는 것을 자연해. 9번 갑니다. The veterinarian은 take 가져갔습니다. A dog 개를요. To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죠. To the pasture. 애완견 가게로, 콤마 ing 말하면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10번 갑니다. 자, 이것은 how, 비동사 뒤에 나오는 how는 방법이다. 이것은 방법이다. 우리가 수집했던 돈을 in by ing, in ing죠. in ing, 뭐뭐 할 때, 살 때, 차량을. 11번 갑니다. The real fact, 그 진짜 사실은 비동사 뒤에 대신에 왔습니다.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진짜 사실은 그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하여. 자, on ing 뭐뭐 하자마자죠. 그녀를 보자마자. by ing는 함으로써. in ing는 뭐뭐 할 때야. 자, 12번 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would like want죠. 내가 원하는 칭찬하기를 그 숙녀를 그녀를 보자. 넘어왔습니다. 이 페이지요. 혼합 문제입니다. 혼합 문제. 자, it, 그것은 의미합니다. 대절을 의미합니다.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네요. 자, 이때에서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이것은 의미합니다. 더 낫다라고. 뭘? to do, 뭐,
하는 것이 something, 뭔가를, 된 뭐뭐보다, just to talk, 말하는 것, 보다, about it, 그것에 대하여. 이번 갑니다. 아, 투병사로 시작했네요. 뭐가 나왔다? 콤마가 나왔다. 해서 어떻게 한다? 뭐뭐하기 위하여. 자, 이야기하여. 꿈을. We, 우리는, must learn, 배워야만 합니다. 어떻게 interpret, 해석하는지, 그들을. 꿈을 가리키겠죠? 마찬가지로 3번 갑니다.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뭐가 나왔다? 콤마가 나왔다. 돕기 위하여 circulation, 혈액순환을 그들은 can have,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열 치료를, 콤마 이제는 뭐뭐 하면서 사용하면서 노란 돌을 또는 따뜻한 돌을. 4번입니다. 자, 투부정사로 시작했는데 콤마가 있다 없다? 콤마가 이렇게 있네요. many things가 주어고 now, go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투명사로 시작했으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다루기 위하여 그 스트레스를. 자, 명사가 돼야 전명구. 어디로부터 나오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많은 10대들은 now, go 갑니다. 투어 찜질방, 찜질방. 5번입니다. the army, 그 군대는 says, 말합니다. that, that절이야를 주어가 동사한다고 말합니다. 주어동사 that, 주어동사 that 문장입니다. 이것은 차지해야만 한다고, this area, 이 지역을,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하여죠? protect, 보호하기 위하여, the people, 사람들을, 어부는 읍니다. 그 국가, 으, 사람들을요. 6번 갑니다. ing로 시작하고 뭐가 나왔다? 콤마가 나왔네요. 콤마. 뭐뭐? 해서. 자, look down, 아래를 봐서, they, 그들은 알아차렸다. 이상한 line, 선들을, on the ground, 명사 뒤에 전명구가 나왔죠? 어디 어디에 있는 땅, 위에 있는. 7번 갑니다. it 형투입니다. it 형투. 자, 어렵다. 어렵습니다.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은? 발견하는 것은? 자, what이 나왔죠? what이 나왔으면 괄호를 쳐야 되겠죠? 이렇게. 것을 너하고 너의 파트너가, 너의 파트너가 즐길 수 있는 것을. 또는 이때 와서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것 같은데요? 중요합니다. 발견하는 것은 무엇을 니하고 너의 파트너가 can enjoy, 즐길 수 있는지. 8번 갑니다.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왔다? 대자리에 나온 해석 방법입니다. The serious problem, 그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다. 뭘? 자,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왔죠. 이렇게. 바다가 부술 거라고. 우드는 위라고 똑같아요. 부술 거라고. 뭘? The rocks, 바위를. 9번 갑니다. This is where. 이것이 바로 곳입니다. 비동사 뒤에 where. 곳이다. 네가 sign up for. sign up은 등록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등록할 수 있는 너의 현재의 구독을. 10번 갑니다. May 5th. 5월 5일은 때다. 때. 비동사 뒤에. 때다. 네가 지불할 수 있는 너의 영수증을. 너의 컴퓨터. 당신의 홈 컴퓨터. 집에 컴퓨터로. 자, 11번입니다. 인 나왔다. 여기 앞에가 KTFM 참가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대자리 나왔죠. 이게 진주어가 되겠죠. 이때 나온 is는 해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나는 발견했다. 놀랍다라는 것을. 뭐가? 작은 식물들이 할수 있었다라는 게 많은 것들을. 자, it took. 그 다음에 시간. 걸리게 했다. 이때 나온 it 해석 안 한다. 뒤에 나온 to 명사 진주어. 해석 뭐뭐하는 것은? 걸리게 했다. 수년이, 투부정사 앞에 포 플러스 목적격, 늙은이 가져온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을, up to the date, up to the date, up to the date이죠. 최신 장비를. 자, 그, 다음으로 왔습니다. 아, 끝났네요. 그죠? 여러분, 실력, 어렵다, 어렵다, 그러지 말고 충분히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꾸준한 반복만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러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겠습니다.